사상 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슬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다슬기를 뭐 삶는 법, 까는 법, 그리고 간단하게 만드는 해장국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먼저 소금을요, 이렇게 좀 넣고, 굵은 소금 넣으면 돼요. 많이 치대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이 지저분한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요, 이런 바구니 같은 데다 담아서 물을 채워 넣습니다. 자, 이렇게 놔두면은 스물스물 기어 나오거든요. 그냥 이 상태로 놔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물이 끓고 있습니다. 물은 지금 한 1.8리터 정도 되고요. 소금 이렇게 한 반 스푼 정도만 넣고요. 한 20분 만에 다슬기가 이렇게 스물스물 다 몸이 기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뜨거울 때 바로 넣어줍니다. 이러면은 다슬기가 이렇게 몸이 빠져나와 있는 상태로 익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까기 좋습니다. 제가 만원어치 샀거든요. 한 10분 정도 끓이겠습니다. 국 끓이려면 저처럼 이렇게 삶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데쳐서 그냥 까드실 거면 물을 이렇게 많이 잡으면 안 되고요. 물은 잘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약간 짭짤하게 국물을 맞춰서 삶으시면 됩니다. 이제 10분쯤 삶았기 때문에 불은 끄겠습니다. 이러면은 물이 아주 푸른빛이 나오거든요. 이게 푸른빛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깊은 물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얗게 나와 있죠. 이러면 까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못 드실 경우에는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슬기를 드실 때 왜 버적버적 씹히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봄 같을 때 잡은 다슬기는 씹히는 게 없고요. 여름 지나고 나서 잡은 다슬기는 그런 게 씹히더라고요. 특히 찬바람 불고 끓여먹는 다슬기국은 버적버적 잘 씹힙니다. 그게 알이거든요. 모래가 아니고. 다슬기 속에 몸속에 알이 작은 미니 그 다슬기가 많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껍질째로. 그래서 그게 씹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다슬기는 모래에서 자라지 않고 돌멩이에 붙어서 많이 자라기 때문에 그건 모래가 아니고 다슬기 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꺼번에 다 못 드실 경우 이제 보관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면 된장 한번 끓여 먹을 수 있는 양이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런 거 끓일 때 따로 남겨서요. 요거 된장찌개 한번 끓여 먹으면 또 굉장히 맛있거든요. 요거를 금방 못 드실 경우에는 냉동실에 보관하셔도 돼요. 그리고 요렇게 껍질째로 보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까서 같이 국물과 함께 보관하시면 편하긴 더 편합니다. 금방 다 까기 힘들 때는 이렇게 껍질째로 보관하셔도 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담았고요. 국물은 쓸 거니까 버리시면 안 됩니다. 뾰족한 이쑤시개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나선형이잖아요. 이렇게 돌리시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돌리기 까기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까기가 쉽습니다. 튀어나와서 속이 튀어나와서 깍지를 떼내고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깍지는 이런 식으로 떼내도 되고요. 깍지는 이걸로 이렇게 떼시고 이렇게 까면 돼요. 이 다슬기란 이름이 많잖아요. 다슬기, 올갱이, 또 고디, 또 뭐지? 그거밖에 생각 안 나네요. 이렇게 이쑤시개를 하셔도 되는데요. 우리 옛날에는 이거 바늘로 했거든요. 바늘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입에다 넣고 그냥 먹었습니다. 까서 먹을 때.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시골에서 많이 주우니까 이렇게 삶아서 국도 끓여 먹지만 그냥 까서도 많이 먹었거든요. 좀 짭짤하게 삶으면 맛있습니다. 이거는 좀 슴슴해서 그런 짭짤한 맛은 없는데요. 자, 이렇게 한꺼번에 까서 입에다가 넣습니다. 바늘에 소금물이 묻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꼽아 놓으시면 녹이 슬거든요. 그래서 이 바늘은 깨끗하게 닦아서 보관하시는데요. 옛날 할머니들은 이걸 머리에다 쓱쓱 긁어서 이렇게 머리에 나온 그 자연적인 기름 있죠. 그걸 바늘에다 코팅하신 것 같아요. 죽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은 다슬기는
이렇게 좀 말라서 잘 안 나오는 속이 있습니다. 그거 억지로 꺼내면 죽어서 썩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거는 꺼내서 냄새를 한번 맡아보셔야 돼요. 냇가, 우리 그 사투리로 갱빈이거든요. 갱빈에 가서 많이 주워서 이제 할머니께 끓여달라고 드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보기 힘든 게 칼조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랑 같이 늘 잘 주워와서 같이 섞어서 국도 끓이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칼조개 같아요. 다슬기가 비 오고 큰물 지면 바위 쪽으로 많이 기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슬기 주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다슬기 줍다가 물이 깊어지는지 모르고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강의 다슬기가 맛있는 것 같아요. 푸르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깠죠? 이걸로만 하시면 양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옆에서 멸치 육수 조금 끓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섞어주겠습니다. 반반. 요 다슬기들 알을 넣어서 끓이면 또 물이 더 시퍼렇게 또 나옵니다. 부추 약간만 좀 띄우는 아주 그냥 깔끔한 걸로 하고요. 조금 끓으면 물이 더 세퍼해지거든요. 여기다 이제 이게 다 됐습니다. 이제 이거 대파 약간만, 대파는 부추가 들어가면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조금만 좀 넣어보겠습니다. 부추를 이 고디국이, 다슬기국이 간에 참 좋답니다. 근데 어린아이 먹을 때는 그냥 이대로 좀 두면 돼요. 근데 어른들은 나중에 매운 고추 아니면 고춧가루 좀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마늘 많이 넣지 말고 약간만 넣겠습니다. 국간장, 한 스푼 넣겠습니다. 이게 지금 냄비가 이거는 한 1.5L 정도 되는 냄비입니다. 국물은 이 정도 잡았고요. 다슬기 알은 종이컵 한 컵 안 되게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은 소금이나 뭐 참치액 있으면 참치액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요거 맛소금 조금 넣겠습니다. 얼음 먹을 거니까 요 매운 고추 마지막에. 청양고추 없으면 고춧가루 있죠. 드시기 전에 마른 고춧가루 넣어서 그냥 드시면 돼요. 그거 끄시면 돼요 이제. 아 이게 해장국이구나 싶습니다. 맛있는. 아 뜨거. 깔끔하고 시원한 다슬기국입니다. 감사합니다.